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부턱원 한번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또 8%가량 장중에 상승이 나왔다가 이제 윗꼬리 좀 달면서 1%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 상승이 어디까지 또갈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어떤 재료로 지금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지 먼저 좀 보셔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3부턱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죠. 근데 하지만 이전에는 이 3부토고는 이제 정치 테마주였습니다. 정치. 이낙연에서 이제 윤석열까지 거친 정치 테마주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 사업으로 1300조 정도 이제 들어간다고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종전이 지금 된다면은, 아직 뭐 종전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종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서 이제 지원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들어올 건데, 여기에 이제 참여할 이제 기업들은 뭐 이제 삼부토금 말고도 이제 재건주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은 엄청나게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좀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과거 이제 윤석열 테마주였던 이제 삼부토건이 당연히 지금 재건 사업에 이제 수혜를 받는 거는 당연합니다. 자, 지금 이제 투자 주의 종목으로까지 이제 선정이 됐는데, 주가를 그러면 분명히 눌러줘야 되는데 계속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나온 재료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크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삼부토건에 이제 떠오르는 재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차트 보시면 지금 이제 과거에 고점이었던 자리를 지금 저항 맞고 다시 눌리는 모습인데, 자, 이전에 급상승을 하면서 올라올 때는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뜨리면서 이전에 있던 매물대들을 다 먹어치우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자, 밑에서는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올라왔지만, 지금 자리에서 나오는 거래량으로는 이전에 이제 매물대가 쌓인 거래량보다 턱없이 지금 부족한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매수세가 지금 덜 받쳐주는 거고, 저항을 맞고 이제 기존 매물대를 맞고 크게 눌리는 자리란 얘기인데, 지금 여기를 뚫으려면 거래량을 최소한 이 정도 터뜨려주면서 주가를 빠르게 끌어올려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은 안 나오고 매물대 구간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눌리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자리는 이제 세력들이 1차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자리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삼부토건이 지금까지 올라왔던 모습을 보면 거래량을 엄청나게 터트리면서 그만큼 이제 외인들과 이제 기관들이 돈을 쓰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고점까지도 충분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에 지금 자리에는 이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자리라고 여러분들 꼭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합니다. 거기 이제 지금 거래 주의 종목으로 또 선정이 돼 있죠. 다들 지금 거래 주의 보고 눌린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바로 또 계속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눌렸을 때 진입하려고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때 이제 못 눌리고 이제 진입을 못하고 그냥 오르는 것만 보시면서 이제 포모들 많이 오셨을 텐데, 자, 이제 조금만 조정받고 이제 눌린다면 따라타시려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계신다면 지금 조정을 받으면은 굉장히 크게 눌릴 수도 있는 자리고, 손절가가 지금 굉장히 멀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 반대로 지금 흐름이 또 흘러가게 된다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리라서 제가 또 영상을 또 찍고 있겠죠. 자, 그럼 이제 3부토건 어떻게 또 지금 시나리오를 또 그려야 되나 예상을 해야 하나 또 고민들 좀 하고 계실 텐데, 자, 오를 수 있는 재료, 여러분들 제가 주식을 할 때는 항상 주가가 급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재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 재료는 지금 엄청나게 많죠.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이제 MOU 체결을 하면서 이제 물론 삼부토건만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이제 재건주들 다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 MOU를 체결을 또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재건 사업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6월 21일 날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열리는 재건 회의에 3부토건도 또 참가를 합니다.
이 참가를 하고 오면 또 오를 수 있는 재료는 또 생기겠죠. 다만 이제 이 전쟁이 종전이 아직 안 됐고 언제 이제 종전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종전까지 이제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이제 길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호재가 터지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재료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시들시들해지면은 이제 어떤 악재가 또 나와서 주가가 곤두박질 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시나리오를 이제 항상 짜두시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또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최소한의 리스크만 가지고 이제 3부토건 투자 여러분들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편하게 대응하시라고 제가 대응 전략 자료집 또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제 3부토건 대응 전략 자료집 제가 또 준비를 해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기존에 이제 밑에서 매수를 이제 또 하신 분들은 좀 수익을 크게 보시기 때문에 걱정이 좀덜 하실 텐데 지금 이제 따라서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따라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 제가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추격 매수를 또 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제 투자 유의까지 지정이 되면서 많이 불안하실 텐데 자, 대응 전략 무조건 있으니까 다 만들어 놨으니까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전략 자료집 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눌리게 되면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 다 적어 놨고 그리고 이제 지금 3부톡은 어디까지 목표가를 또 어디까지 또 설정을 해야 될지도 제가 적어 놨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이거 보시면 대응하셔도 되고 자, 지금 3부토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를 항상 잘 짜놓으셔야 돼요. 재료에 지금 정치랑도 연결이 돼 있고 재료에 엄청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으시는 게 아니면은 대응하실 때한 박자 늦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한 박자 늦는 게 이제 여러분들 수익이랑 직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대응 전략 제가 만든 대응 전략 또 받아보시려면 지금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이제 3부토건이라고 이제 네 글자 문자로만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종목을 시나리오 짜고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어놓은 거 놓은 거를 좀 보시려는 분은 이 위에 상단에 제 번호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를 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도움이 되려고 도움되는 말을 좀 적어왔는데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올라와주는 이제 수익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이 드실까? 애로사항이 조금씩 있으실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이때 살 걸. 아, 이때 팔 걸.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정보가 참 많이 들어와요. 뭐 유튜브나 뭐 뉴스, 뭐 지인들한테도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 정보들을 듣고 내가, 아, 이 종목을 매수를 좀 해야겠다. 아, 내가 들고 있는 이 종목을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생각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투자자분들이 여기저기서 듣는 정보들이 다 잘못된 정보다. 그렇다기보다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못 내리시는 경우가 확신을 못 갖고 계셔서 그래요. 그래서 이 확신을 제가 좀 같이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같이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주식이라는 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또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잘 벌어져요.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유튜브도 보고 책도 사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좀 많이 샀더니 이런 것들은 가능가 싶다가도 떨어지고 조금만 산 종목들은 또잘 가요. 그리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계좌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들어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네이버나 카카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매수하실 때다 여기저기서 좋다. 주가 더 오를 거다. 그래서 매수들 많이 하셨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금 다 이렇게 마이너스 크게 나셨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마이너스만 보고 계시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흥미도 떨어질 거고 재미도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의 사랑은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크게 나야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무슨 재미냐면 다돈 버는 재미거든요. 그렇지, 이게 사실은 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한테 안 해주고 옆에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많이 할 겁니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언제 오를까 못 기다리다가 못 참고 손절하는 경우도 많고 기다리다가 그냥 팔아버리면 또 올라가죠. 이런 것들은 우리 이제 다 같이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재미, 그리고 좀 흥미를 조금 가지실 수 있게끔 소액으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만 좀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좀 매일매일 수익을 10%에서 20% 정도 대장주를 잡아서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렇게 장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렸었어요. 세로닉스, 원택, EV 이런 종목들을 다 잡아드렸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수익난 자료는 얼마든지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뭐 수익 자료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저랑 같이 종목을 잡아서 수익을 이렇게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에 수익이 찍히신 분들도 처음에는 뭐 50만 원, 100만 원으로 같이 시작하셔가지고 시드가 늘어난 분도 계시고 수익금이 조금씩 쌓여서 시드가 커진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기존에 투자를 하시다가 막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처음부터 목돈을 쓰시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투자를 시작할 때는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침에 이제 장이 딱 열리면 이제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같이 수익을 잘 내시던 분들도 저한테 한 번씩 물어보세요. 아,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고 있을 때는 이제 일을 하면서 매수 받기가 좀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따로 좀 방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잡아드릴 수 있게 제가 또 따로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뭐 4월 6일, 4월 7일, 뭐 10일, 11일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나오죠. 장이 9시에 시작하는데 늦어도 제가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같이 하시는 분들은 너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 매수가, 목표가, 어떤 호재 때문에 또 오르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다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참꼭 약속드리고 싶은 게뭐장 시작 전에 이렇게 종목들을 미리미리 잡을 수 있는 것. 이게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내가 뭐 지금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이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다 같이 조금 변화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딱 단돈 50만 원, 100만 원만 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자신감을 조금씩 다 같이 회복을 하고 장이 움직이는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리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여러분들 금방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거고요. 1000만 원이 금방 1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복리의 마법을 조금씩 느껴보시면서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수익을 쌓아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단타의 신이 되어 있고, 이거 문자로 받으시는 거.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바로 상단에 이제 전화번호 010-7625-3168 위 번호로 이제 단타방이라고 이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은 이제 단톡방으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나는 아우 시끄러운 거 싫다. 그냥 나는 문자로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단타 두 글자만 이제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매일매일 문자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뭐 투자 공부 많이 하시는데 이제 투자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나 공부하고 싶으신 거 물어보시면 얼마든지 제가 있으니까 알려드릴 수 있고, 단타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종목만 매일매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 좀 아쉽죠? 우리 여러분들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것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이제 투자 교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손에 쥐고 계시는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이고, 대신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제 실제 구매하신 분들 구매 후기가 다 적혀 있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다들 도움도 많이 받으신 것 같고, 제가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풀이해서 책으로 만들어 드린 거라 비싸도 많이들 사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제가 이거를 무료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안에는 이제 차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또 매수해야 되는지, 이거 말고도 뭐 종목을 발굴하는 법, 우리가 투자에 이제 쓸수 있는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제가 좀 많이 담아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까지 챙겨서 시간 날때 조금씩 틈틈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홀로서기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이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제 상단에 돼 있는 제 번호로 이제 교과서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들 시간하실 때마다 틈틈이 공부하시면 여러분도 전문가 이상으로 투자자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